안녕하세요.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 인사드립니다. 제가 이제 수원 SK V1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벤트성으로 준비한 올류 마티즈 차량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좀 더러울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이 차량은 영상 끝나고 나서 바로 광택 예정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금액 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니까 일단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색상을 적용된 차량이고 뭐 엔진 미션 전혀 문제 없습니다. 그리고 전구도 잘 나와주고 그 다음에 와이퍼도 문제 없이 작동 잘 돼주는 차량입니다. 일단 이런 차량들 타면은 아무리 싸다 해서 돈 들어갈 게 많은 게 아니고 돈 들어갈 곳도 이제 엔진 오일 교체 외에는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. 일단 타이어 상태 너무 좋습니다. 지금 한 40-50% 남아있고 그 다음에 도어 쪽도 따로 큰 문제는 없는 차량이고 뒷타이어 트레이드는 앞타이어랑 동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의 이름은 메이티. 자, 그리고 마티즈 차량 후면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뒤쪽이 살짝 좀 바래져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브레이크 점등 당연히 잘 되고 방향 지시 등도 정상 작동해 주고 있고 후진 등도 정상적으로 잘 나와주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좀 된 모델이고 이 당시에는 경차에 따로 옵션들이 크게 적용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그런 버튼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외관 상태도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지 않고 이제 좀 봐줄만한 한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에 이제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티즈 차량에 이렇게 타봤는데요. 일단 이 차량 실내 상태 좋습니다. 좋고 크락션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에어컨 자체도 진짜 뭐 경차라고 해서 에어컨이 안 시원하다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에어컨도 빵빵하고 굉장히 시원합니다. 지금 한여름에도 문제없이 에어컨도 틀면서 시원하게 다닐 수 있는 차량이고 지금 오디오 박스 자체가 소니 걸로 튜닝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오디오도 좀 깔끔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. 그리고 밑에 앰프 기가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. 따로 작동이 안 되는 기능이고 그리고 지금 히터도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에어컨도 지금 아주 시원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시거잭 포트 있고요. 그리고 이 차량 억스 포트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위에 억스 꽂아주면은 정상 작동해주고 CD룸도 있습니다. 뭐 기어 변속도 정말 정말 잘 돼주고 있어요. 그리고 다른 큰 문제도 없고 와이퍼도 제 앞에 보시면 네 문제없이 작동 잘 돼주는 차량입니다. 이렇게 실내 살펴봤고요. 그리고 자세한 정보는 제가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올류 마티즈 차량 이렇게 외관 상태 실내까지 살펴봤는데요.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올류 마티즈 CT 등급에 속하고 있는 모델입니다. 그리고 연식과 주행거리는 2008년식 72,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. 성능상에도 따로 엔진 미션 쪽에 따른 큰 문제 전혀 없고 정말 오일만 교체해주면서 타면 되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이 차량 금액대 얼마냐? 65만원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금액대로 싸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그리고 이 차량 잘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